이스라엘군은 하마스 전면 해체, 그 마무리 수순에 돌입했다는 입장입니다. 반면 하마스는 이스라엘의 이번 공격은 전혀 실속이 없다면서 오히려 이스라엘군을 더 많이 제거할 기회가 됐다고 반박했습니다. 이어서 김재혁 기자입니다. 알시파 병원에 진입해 투항을 요구하는 이스라엘군에 맞서 하마스는 더욱 비장한 성명을 냈습니다. 이스라엘군이 점점 더 가자지구 늪에 빠지고 있는 것이라며 오히려 맞불을 놨습니다. 하마스는 또 미국이 민간인 학살의 청신호를 제시했다며 바이든 미 대통령도 비난했습니다. 이스라엘 현지 매체는 하마스가 이스라엘군을 막을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항복으로 이어지지 않고 항복할 가능성도 없어 보인다며 전황을 전했습니다. 인질 석방 협상이 조금씩 진전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. 이스라엘의 한 고위 소식통은 현지 시간 어제 앞으로 최소 48시간 내에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다고 밝힌 겁니다.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. I've been talking with the people involved every single day. I believe it's going to happen, but I don't want to get into detail. 로이터 통신은 가자 지구의 연료 반입 불가능 원칙을 고수했던 이스라엘이 유엔 트럭에 한해 연료 반입을 승인했다고 전했고 첫 연료 트럭이 가자 지구 안으로 진입했다는 보도도 이어졌습니다.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.